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남쪽 고대 바빌로니아 지방에서는 유목민들이 별의 위치를 보고 시간이나 계절의 변화를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터키와 이라크에 걸쳐 흐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산지인 티그리스 강과 터키 농부의 아르메네 산지에서 발원하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살던 유목민들은 푸른 초목을 따라 이동생활을 하면서 별의 위치를 쉽게 기억하거나 항해를 할 때 지표로 삼기 위해 밤하늘을 자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밤하늘 별들의 형태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천구상에 무리지어 밝게 보이는 별들을 연결시켜 사물이나 인물, 동물을 연상하도록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별자리 이름을 붙인 이유는 별의 위치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별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별자리 이해를 돕기 위해 천구, Celestial Spher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구는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반지름이 무한한 가상의 구입니다. 관측자가 하늘을 쳐다보면 항성을 비롯한 모든 천체는 지구의 관측자를 중심으로 커다란 구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돔입니다. 관측자인 나를 중심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별과 행성들과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돔입니다. 그래서 동일 방향에 나타나는 모든 천체는 이 구면상의 한 점으로 표시됩니다. 관측자가 보는 별은 그 별이 관측자로부터 떨어진 거리와는 상관없이 천구상에는 하나의 점으로 투영됩니다. 천구상 점의 위치는 별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달, 그리고 태양계의 행성들은 천구상에 위치해 있지만 고정되어 보이는 별과는 달리 천구를 따라 조금씩 움직입니다. 은하 혹은 항성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가 미세하여 천구에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관측자의 머리 위 방향과 발 아래 방향으로 가상의 직선을 그어서 만나게 하는 두 점을 각각 천정과 천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지구의 북극축으로부터 천구와 만나는 지점을 천구의 북극이라고 하고 지구의 남극축으로부터 천구와 만나는 지점을 천구의 남극이라고 합니다. 황도란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는 경로입니다. 실제로 태양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공전에 의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태양이 움직이는 천구상의 길입니다. 1년에 걸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개의 별자리 황도 12궁을 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자리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 로마 시대로 전해지면서 전승되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인물, 동물, 사물의 이름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서사 시인인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이라는 시집에서 별자리가 소개된 내용으로 볼 때 바빌로니아 지역의 천문학이 그리스에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그리스 암흑기 말기에 활동했던 유랑 시인인 호메로스와 함께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별자리는 시대와 지역 그리고 문화권마다 모양도 다르고 불려지는 이름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학자이자 천문학자 그리고 지리학자이자 점성학자인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의 2세기의 항성과 행성의 경로와 겉보기 운동에 대한 천문학의 논문 알마게스테에는 48개의 별자리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양 천문학의 기본이 되었고 여기에 수록된 별자리는 다른 지역으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중세에 들어서도 별자리마다 엄격한 경계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국의 별자리 크기와 모양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별자리의 정의는 대략적으로 천구의 영역을 나누어 나타내는 정도였으며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 등이 별자리 일부를 조금씩 수정하였지만 세계가 공통된 별자리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별들의 무리를 보고 자신들의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괴물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내세워 별자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후에도 새로운 별자리들이 계속해서 관측되었고 지역에 따라 같은 별자리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별자리의 경계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나 지역마다 다르게 불려졌던 별자리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여 오늘날의 별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별자리들은 나누기도 하고 작은 별자리들은 합치기도 하며 남반구에 새로운 별자리들을 추가시켰습니다. 1930년 국제천문연맹은 미국의 천문학자 벤자민 굴드가 1875년 춘분점을 기준으로 적경과 저기를 매긴 것을 토대로 하늘 전체를 88개 별자리 경계와 라틴어 이름 그리고 약자 등을 공식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88개의 별자리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논문 알마게스트에 정리된 48개의 별자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왔던 별자리의 주요 별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경과 적의 평행인 선으로 별자리의 경계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통일되어 쓰이고 있는 밤하늘의 지도인 별자리입니다.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은 저마다 거리와 밝기 그리고 크기가 다른 별들이지만 너무나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시선 방향을 따라다니며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빽빽하게 모여있는 별들은 서로 수십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보다 수백만 배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구로부터 보았을 때는 서로 매우 가깝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일한 별자리에 속한 별들이라고 해서 3차원상으로 서로 근접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핏 보면 별들은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붉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으며 오렌지색 또는 하얀 빛을 발하는 것들도 있고 밝기도 저마다 제각각이며 태양보다 대부분 큰 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별들은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속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나름대로 고유한 운동을 하면서 그룹으로 또는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밤하늘 수많은 별들은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들은 쉽게 관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정해진 별자리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별의 운동은 2-3천 년 정도의 세월로는 위치의 변화를 거의 느낄 수 없지만 만약 2-3만 년의 세월이 흐른다면 별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치의 변화가 지구로부터 느껴질 것이며 20만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하늘의 모든 별자리들의 위치와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을 합니다. 즉 위치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자리들은 일주운동으로 1시간에 약 15도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그리고 연주운동으로 별자리는 하루가 지나면 약 1도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있는 것입니다. 일주운동이란 천구상에서 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이며 이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별이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정확히 23시간 56분 4초인데 이것을 일항성일, sidereal day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연주운동이란 천구상에서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하여 1년 후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구의 어느 장소로부터 해서든지 보이는 모든 별자리는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으로 인해 하늘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운동과 지구가 태양 둘레를 1년에 한 번씩 공전하는 움직임의 현상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별자리를 1년 내내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구의 공전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흔히 계절별 별자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계절의 저녁 9시경에 잘 보이는 별자리들을 말합니다. 별자리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길잡이별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원하는 별자리를 찾아가면 쉽습니다. 길잡이별이란 북극성과 북두칠성처럼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보이는 방향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저녁 9시 무렵 남쪽 밤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계절별 별자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계절별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의 밤하늘에 밝은 별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봄에 볼 수 있는 별자리로는 사자자리, 목동자리, 까마귀자리, 그리고 처녀자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자자리, 목동자리, 그리고 처녀자리에 위치한 1등성인 레굴루스, 아르크투루스, 그리고 스피카가 밝게 보입니다. 별의 밝기 등급은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별들이 순전히 자신에게 보이는 기준으로 별의 밝기를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눈 것이 시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별들을 1등성 또는 1등급으로 간주하고 눈 비비며 간신히 볼 수 있는 별들을 6등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등급의 별의 밝기는 6등급 별의 밝기의 약 100배이고 6등급은 1등급보다 100배 어두운 별로 정의합니다. 그럼 레글루스와 아르크투루스 그리고 스피카를 찾아보겠습니다. 별 또는 별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해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국자의 휘어진 손잡이 모양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즉 길게 연장하면 목동자리에 위치한 오렌지색으로 빛을 내고 있는 아르크투루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을 계속 이어서 지평선 쪽으로 연장하면 처녀자리 스피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쿠트루스와 스피커와 함께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위치에 사자자리에 데네볼라가 있습니다. 데네볼라에서 서쪽으로 가면 밝게 반짝이는 레굴루스가 보이고 이 레굴루스는 뒤집어놓은 물음표의 전부분이며 사자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동자리에 아쿠트루스와 초전자리에 스피커 그리고 사자자리에 데네볼라가 만들어내는 커다란 삼각형을 봄의 대곡선 또는 봄의 대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여름입니다. 여름 밤하늘에 잘 보이는 별자리로는 검고자리, 독수리자리, 전갈자리, 뱀주인자리, 백조자리, 그리고 궁수자리 등이 있습니다. 여름 밤하늘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은 천정 근처 검고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별 직녀성 베가입니다. 그리고 베가로부터 약간 남쪽으로 틀어서 가보면 독수리자리의 겸성 알타이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를 기준으로 동북쪽으로 나아가보면 백조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데네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가와 알타이르 그리고 데네브를 연결하여 이른바 이 세 별을 여름의 대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뱀주인 자리의 남쪽에는 밝게 빛나는 붉은 별 안타레스가 있는 여름 밤하늘의 대표적 별자리인 전갈자리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입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페가수스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물병 자리, 남쪽 물고기 자리, 그리고 고래 자리 등의 별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을의 밤하늘에서는 밝은 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이 많지 않은 가을철 밤하늘에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W 모양을 이용하여 다른 별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북극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 베타별, 즉 W자의 오른쪽 끝별을 이어서 연장하면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별, 알페라치가 나타납니다. 이 별은 페가수스 자리의 세 개의 별과 함께 페가수스 사각형을 이룹니다. 또한 남쪽 하늘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쪽 물고기 자리의 포말하우트입니다. 이 별은 가을 밤하늘에 볼 수 있는 유일한 1등성 별입니다. 가을 밤하늘에서는 페가수스의 커다란 사각형이 그나마 형태가 뚜렷하여 부근의 별자리를 찾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사각형을 이루는 별들은 페가수스 자리의 쉬트, 마르카브, 엘게니브, 그리고 안드로메다 자리의 알페라치입니다. 이 사각형을 페가수스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겨울입니다. 겨울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게 빛나는 큰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겨울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잘 보이는 별자리로는 마차부 자리,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황소 자리, 작은 개 자리, 그리고 큰 개 자리 등이 있는데 이 별자리들에는 밝은 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별자리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겨울 밤하늘의 1등성 별들은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 황소 자리의 알데바란, 오리온 자리의 베텔기우스와 리겔,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 그리고 쌍둥이 자리의 프록스가 있는데 이 6개의 별들은 겨울의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룹니다. 이것을 겨울의 대육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에서 거의 같은 간격으로 일직선으로 위치해 있는 2등성 밝기의 3개의 별을 삼태성극이라고 합니다. 이 오리온 자리의 삼태성을 연장시키면 밝게 빛나는 노란색 별 황소 자리의 알데바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리온 자리의 리겔과 베텔게우스를 잇는 선을 연장하면 나란히 나타나는 쌍둥이 자리의 밝은 플록스와 카스토르를 만날 수 있는데 이 두 별은 쌍둥이 자리의 머리에 해당됩니다. 또한 오리온 자리의 남동쪽에는 전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겉보기 등급이 무려 -1.47인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가 보입니다. 플록스와 시리우스의 사이에는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이 있고 시리우스와 프로키온, 그리고 베텔게우스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겨울의 대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볼 때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천구상의 큰 원을 말합니다. 황도는 천구의 적도면으로부터 약 23도 기울어져 있으며 황도상의 적도를 가로질러 만나는 두 점을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점과 추분점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궤도를 달별 12개의 별자리로 분할한 것을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황도 12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도 12궁, Zodiacal Signs의 탄생은 기원전 6세기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그리스에 전해져 궁의 대부분이 동물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 등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되었으며 태양은 한 달에 한 궁씩 이동하며 춘분점을 시작으로 30도 간격으로 12등분한 영역입니다.
황도 12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입니다. 그리고 12궁의 해당 별자리의 이름으로는 양자리는 백양궁이라고 하고 황소자리는 구무궁이라고 하며 쌍둥이자리 쌍화궁, 개자리 거해궁, 사자자리 사자궁, 처녀자리 처녀궁, 천칭자리 천칭궁, 전갈자리 천갈궁, 궁수자리 인마궁, 염소자리 마갈궁, 물병자리 보병궁, 그리고 물고기자리는 쌍호궁이라고 합니다. 또한 황도 12궁의 상징동물로서는 양자리는 개이고 황소자리는 닭이며 쌍둥이자리 원숭이, 개자리 양, 사자자리 말, 처녀자리 뱀, 천칭자리 용, 전갈자리 토끼, 궁수자리 범, 염소자리 소, 물병자리 쥐, 그리고 물고기자리는 돼지입니다.